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선물이 큰 고민거리입니다. 어른과 아이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지면서 선물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어버이날 선물 시장은 젊음이라는 컨셉이 대세입니다. 기존의 건강 관련 상품에서 화장품이나 패션 의류 쪽으로 효도 선물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외모 가꾸기라든지 그냥 보여지는 면을 많이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젊게 보이실 수 있는 면을 좀 많이 고려해서 선물 세트는 SS 종류로 많이 찾으시는데 자녀분들이 아무래도 선물 시즌이기 때문에 많이 좀 찾아서 많이 찾아주세요.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려는 열풍이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중장년층이 늘어나면서 보석이나 시계 같은 패션 아이템도 인기 선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관심사가 다변화되면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선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의 경우 장난감 왕구류 강세 속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IT 기기를 찾는 부모들이 늘었습니다.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좀 많이 고가에 그런 걸 원하죠. 친구들 따라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구매를 해야 되네. 입학 시즌을 보낸 지 얼마 안 된 학기 초 수요와 맞물리면서 사용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는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오히려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 고민이 많은 5월, 받는 이에게 맞는 선물을 고르는 지혜와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